친하죠. 연락 자주 하는 사이라고요. 네. 저는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. 네. 아 진짜 그래, 아버님끼리도 친하고 친해 친해 많이. 아니 그 저기 어디가 지금 드라마 미팅 가시다가. 아 네네 감독님이랑 작가님 미팅 오늘 있어가지고. 거기서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름표 있고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. 인사한다고 지금. 아 진짜. 네. 아니 근데 진짜 생얼이에요? 아무것도 안 한? 진짜 생얼이에요? 아무것도 안 한? 아니 거의 안 해가지고. 아니 거의 지금. 어 감독님. 아, 감독님도 여기 계시네. 아, 감독님이시구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드라마, 네. 드라마 감독님. 감독님 그만 갈게요. 광수 형 좀 써주세요. 광수 형 좀 써주세요. 저희 연기 잘해요. 광수 형 아니에요. 광수 형 좀 하지 말라고. 감독님이 얘기하고 가셨어. 뭐라고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언제 그러셨어요? 내 머리도 왔어. 뭐야, 진 죄송합니다. 아, 그래 갔어요. 그치. 네, 아니 저희가 지금 뭐 긴 시간을 우리 저 보용 씨한테 달랠 순 없고 네. 지금 저희가 좀 투표를 하고 있어요. 지원 씨하고 지석진 씨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연예인 여러분들의 언니가. 투표를 지금 탈락을 해야 되거든요. 아 제가 투표하는 분이. 그치. 보용 씨 간단하게 좀 인터뷰. 우리 일단 그 나에게 지석진이란 솔직하게. 저희가 좀 공통 질문이에요. 너무 많이 봐서 나에게 그냥 왕코형밖에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왕코형밖에 생각이 안 나요. 나에게 진짜 오늘 제일 칭찬이에요. 진짜 제일 칭찬. 진짜 고마워. 제일 칭찬이에요. 나에게 송기호란? 아 언니는 저한테 너무 따뜻한. 자 끝났네.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나갔을 때 언니랑 팀 해가지고 맞아. 호흡을 해준 게 저는 맞아. 진짜. 네. 이쪽으로 들어가요. 할 수 있어. 파이팅. 할 수 있어. 호응을 해준 게 저는 맞아.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. 아 근데 보영 씨, 아 지금 너무 좋은데 뭐뭐 나에게 뭐뭐랑 뭐뭐 나에게 뭐뭐랑 해줘요. 아 지금 너무 실을 쓰시는데요. 조금만 좀 줄여서 얘기해 주세요. 아 네. 줄여서 나에게 지석진이란 왕코형이다. 왕코형이다. 나에게 송지호란 친언니 같다. 와. 친언니 같다. 와. 끝났다. 아니야. 아니 이거 투표가 필요가 의미가 있는 건가? 나에게 이광수란? 자 그렇다면 나에게 이광수란? 저랑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. 기린이다. 기린이다. 시리즈로 신혼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돼. 기린이다. 나에게 이광수는 기린이다.